네, 호텔은 여기고요. 프렌테 치앙마이. 이쪽이 다 호텔들이에요. 뭐 호스텔 이런 거 다 있는 것들. 한 건물이 이렇게 커. 이렇게 진짜 엄청 커. 그 어디지? 광주의 조선대 건물처럼 높진 않은데. 아, 엘리베이터 있으면 좋겠는데 없을 것 같은 분위기네요. 네, 1박당 8불 정도 하고요. 2박 했습니다. 아, 테이블이 없네. 아, 이게 단가? 공용욕실인가 보다. 아씨, 대략 난감하네. 선풍기 방인데, 근데 치앙마이는 좀 시원할 줄 알았는데 더워요. 그래서 지금 난감한데. 근데 밤 되면 시원하지 않을까? 일단 깔끔해서 좋고요. 벌레도 없고, 아, 뷰는 없고, 잠만 자는 방입니다. 그래서 뭐 작업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2박하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싸서 8불이니까 8불이 공짜지 뭐. 이번 여행 들어서 처음으로 공용욕실을 써보네. 여기가 위치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호텔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왜 모여있냐면 타페게이트 북쪽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걸어서 바로 이제 저 올드시티 읍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보면 한 층씩 이렇게 다 쓰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짧은데 안쪽으로 되게 긴 그런 공간인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네 곳은 지금 쉬는 폐업을 한 것 같아요. 여기 한국인 게스트하우스 있었네. 콘데? 아, 랭귀지 스쿨이구나. 코리안 랭귀지 스쿨. 아, 오. 저기 안에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라 여기 태국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미시오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 미인이신데? 근데 제 숙소는 저 안쪽에 있거든요. 근데 잘 되는 숙소들은 이쪽인 것 같아요. 이쪽. 이렇게 앞, 좀 입구에서 가까운 쪽? 보면은 웨스턴 아이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좀 분위기도 좀 밝은 분위기잖아요. 뭐 제가 있는 숙소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180바트네. 아, 진짜 싸네. 428. 한 7,000원 정도 하는 숙소네. 아, 제가 지금 8불로 예약을 한 게 좋은 게 아니네. 여기는, 아, 1682. 168이라는 뜻이 캄보디아도 그렇고. 168의 뜻이 이제 캄보디아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뭔가 운이 좋다 뭐 그런 뜻이래요. 모르죠 뭐. 발음이 좀 비슷하네. 야, 여기도 뭔가 있고 진짜 투어리스트 프렌들리한 그런 느낌이 팍팍 드네요. 아니 이렇게 치앙마이가 대도시 같은 분위기였나? 전 되게 고즈넉했던 그런 분위기로 기억하는데 지금 길을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많아서 놀라고 있어요. 여기 뭐 코로나 다 사라진 것 같아. 야, 뭐 똥물은 여전하네요. 그때도 깨끗한 느낌은 아니었는데 녹조는 여전합니다. 와, 게이트 오니까 엄청 조용해졌어. 아, 숙소를 안으로 잡을까? 근데 이렇게 주택이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근데 안에는 그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와, 오랜만에 오니까 되게 이쁘다. 정돈된 느낌도 있고 일본에 있는 소도시 온 느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왜 여기 이렇게 있지? 뭐 돌아다니면서 괜찮은 숙소 있으면 한번 찾아본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야, 자, 태국 여자애들 같다. 딱 태국 여자애들 같다. 야, 이건 뭘 좀 독특하다. 그쵸? 이게 좀 비교적 신식 건물인 것 같은데, 딱 일본. 일본에 있는 건물 같은 느낌도 있어. 이건 대만이래. 태국식은 아니잖아요. 아, 이거 보니까 일본 가고 싶네. 사실 일본 진짜 여행 많이 다녔거든요. 40개 도시를 다녔는데, 너무 많이 다니니까 이제 질린 거야. 일본 가도 국내 여행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안 갔는데, 가끔씩 이제 저기 비슷한 거 보이면은, 생각이 나더라고. 일단 여기 다 마사지 가게들이 있었던데 여기도 다 망했어요. 아, 망한 데가 되게 많구나. 나갔나 보네. 저 앞에 보니까. 와,
여기 보면 마사지집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위미스 마사지 센터가 있고 하나는 뭐 롤 칠링가 뭔가 하나가 있는데 오른쪽은 중국 사람들이 하는데 굉장히 성의 없이 하는데요. 중국말도 많이 하고 어우 진짜 완전 마네킹인데? 아유 저렇게 또 빅팀이 하나 생겼네. 그리고 왼쪽은 그나마 좀 성있게 잘한대요. 그래서 또 남자분이 하시는 분도 있는데 굉장히 세게 잘한다고 해가지고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1 hour. 네. 안쪽으로 들어가래요. 어, 예. Mm-hmm. You need drink water. Oh, it's okay, it's okay. Yeah, that's okay. 타이 분이니까 훨씬 낫네. 닦아주세요. So many massage shop closed? Yeah. Yeah. You finally arrived. Because we have problem with COVID before. Oh, really? Yeah. Yeah. A lot of shop closed. 조용하고 깔끔한 분위기인데 살짝 더운데 선풍이 틀어진 것 같아. 오케이. 마사지 시작하겠습니다. 어둡다. In Bangkok, it was a 38 degree. Mm-hmm. So crazy. So I thought I can't live here, so I moved to this area. Because in Bangkok, yeah, too noisy. I think everything is too congestion. But Bangkok people, they think it's so strange. It's too hot. It's not like before. Yeah. So and Qiangdao and even Qiangdao, the north is everywhere too hot. And Konkan, I saw 42 degrees. Yeah. I think I should escape from Thailand. First time or not? No, second time, but I stayed here 2 months. But I thought I will stay 1 month more, but now is the raining season. 네. 마사지 잘 받았습니다. 마사지 잘 받았고요. 그냥 평범했어요. 특별히 되게 잘하거나 뭐 그런 거는 모르겠고. 여기는 중국 사람들 하는 데라서 그런지 중국 사람들이 딱 앞에 지나가요. 태국 옷을 입고 그 사이에 해는 좀 이렇게 떨어져서 시원한 것 같고요. 근데 이 아주머니랑 대화를 하면서 자기도 지금이 어떤 시즌인지 모르겠다, 너무 더워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타일랜드도 역시 엄청나게 좀 더워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숙소로 들어가고 있는데 천만이라고 써있는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 2015년부터 직원은 태국 사람 같은데 근데 뭐 등은 이건 일본이야. 분스페이스? 분자 이런 건가?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 천만은 망했네 보니까. 코리안 레스토랑이 대부분 일식보다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음식이 좀 세니까 쉽지가 않지. 네, 이게 제 방이고요. 하루에 8달러짜리 방입니다. 방은 되게 넓어요. 침대가 4개나 있어서 4명 잘 수 있는데 제가 이 방을 렌트를 한 이유는 사진상에 데스크에 있었거든요. 데스크가 없이 이게 있어. 그리고 여기는 선풍기 방인데 선풍기 두 대 있어서 그냥 시원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살짝 덥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벌레는 없는 것 같은데 들어올 때 모기 한 마리 같이 들어왔거든요. 아 진짜. 하여튼 이 박을 여기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트래블 데이입니다. 오늘은 영상 안 만들려고 했는데 그동안 너무 여행을 빡치게 다녔더니 오늘 하루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치앙마이 두 번째 날은 커피숍에서 좀 하루 종일 쉬면서 영상도 만들고 그래볼까 합니다. 치앙마이 아침인데요. 보시면 연꽃이 쓰레기도 있지만 그래도 잎이 탔죠. 와, 정말 그야말로 활짝 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대도시다 보니까 어제 비바람이 많이 몰아쳐가지고 쓰레기 같은 것도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치앙마이의 감성이 좀 느껴지시나요? 원래 겨울에 와야 태국 겨울에 와야 연꽃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봄에 와도 북쪽으로 오면 이렇게 연꽃들을 활짝 아침에 볼 수 있네요. 아마 낮이 되면은 해가 좀 뜨면서
다시 그 꽃잎을 다들 것 같은데, 아 이게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번화한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연못이 있고, 이게 해자죠, 해자. 아, 연꽃이 피어 있는 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 제가 버틸 곳은 바로 이 스타벅스입니다. 치앙마이에서 가장 큰 곳이고요. 아, 이게 얼마 만에 스타벅스인지 제가 거의 방콕 떠나고 나서 이제 25일 정도, 4일 정도 됐는데, 정말 오랜만이네요. 시켜서 왔어요. 어,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내 작업하기 딱 좋다. 아, 정말 저 같은 노트북 사용자들 있잖아요. 장시간 동안 작업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네모난 테이블이랑 이 전원선, 풍부한 전원선 정말 생명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치앙마이에서 저렇게 잘 세팅이 된 카페가 잘 없어요. 약간 테이크아웃도 많고, 아니면 되게 격식을 차린 이쁘게 만든 그런 곳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행했던 도시들 있잖아요, 북부의 작은 도시들, 그런데도 이렇게 작업하기 좋은 곳이 없어요. 왜 스타벅스가 스타벅스인지 정말 아, 살짝 밍밍한 맛이 있는데, 아무래도 투샷이니까 이게 쓰리샷이 아니에요. 벤티가 투샷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그랑데랑 똑같이 투샷이고 우유만 더 많이 들어있는 거. 그리고 155 바트니까 한 5,500원 정도니까 한국 비교해봤을 때 500원 정도 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싸진 않습니다, 스타벅스가 태국에서는. 그리고 좀 아침을 늦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치앙마이 쪽은. 그 사대문 바깥쪽은 밥 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아침 7시에. 다른 도시들은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이는데, 여기도 6시 반에 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세븐일레븐 가서 간단하게 뭐 사서. 지금까지 제가 최저가 호텔이 2000원, 아마 13년도에 앙코르 호텔이었거든요. 그때 7,000원짜리. 근데 여기에 보니까 1불짜리가 있어요, 1불짜리. 물론 다 합쳐서 1.3불인데, 여기를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머물렀던 곳 가까운 쪽이고요. 주차는 앞에다 했고. 와, 이건 도미토리인데? 아씨. 일단 제 방은 여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공용 욕실인 것 같아요. 여긴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오, 이렇게 돼 있구나. 혹시 잠만 자긴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벌레도 없을 것 같고? 오, 차라리 이게 낫다. 일단 여기 콘센트 두 개 있어서 문제 없을 것 같고, 불도 뭐 두 개나 켤 수 있는데, 어차피 잠만 잘 거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이런 공간도 있고 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늘 이제 사랑해들이 아, 이렇게 맨날 있더라고요, 이러고. 왜냐면 아내가 답답하니까 밖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서 노트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여기도 이제 그냥 퍼질러서 앉아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이. 아, 여기 딱 노트북 하기 딱 좋네. 아, 차라리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낫지. 위에도 공간이 있는데, 위에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뭐 빠지게 있네. 오토바이는 이런 거 한 7,000원 정도면 렌트할 수 있어요. 가격 엄청 저렴하죠. 니니. 메이어 주고. 한위. 니슈 한위. 좋겠다. You speak Korean also? Just tell me. Have you ever been to Korea? No. In China? No, just in Thailand. Thailand? How long? 5 months. 5 months? You speak Chinese and Korean a little bit. Maybe 3 days, 4 days. Okay. Yeah. Where are you from? Greece. Greece. What's your name? Jeremy. Yeah, I'm Yanis. Ah, Puran. I've been to Greece last year.
What do you think about it? Landscape is so beautiful. Yeah. Huh? Why are we here, you guys? Because it's hot and it's cheap. Oh, cheap. And Greece is also a little bit cheap. Cheaper than other countries. Ah, yeah. Greece is a little bit cheap. Retirement? What? Retirement? Retirement? No. Retarderment. Sorry? Retarderment. Do you know what is a retard? Retard is the retarded, you know? I understand. Retarderment. It's like becoming more and more retarded in this place. But I like it. It's a beautiful place. Yeah, yeah. What of the money? What? Money. I have a lot of money. Oh, I told you. That's why I'm here, in the cheapest guest house in the world. Actually, I made a reservation just $1 per day. $1 per day? Yeah, it's through Agoda. So, here? Yeah, yeah. Here? 1.30 actually. 1.30 for dormitory? No, dormitory, just one small single room, but also, you so got only a single room without the window, right? Yeah, yeah, yeah. Just with a mattress. Yeah, yeah. You got the prison cell. But you have a fan. Yeah, so only fan, yeah, only fan. It's okay. It's okay, yeah. Thank you. Nice to meet you, Jeremy.